2021년 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월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께서 그 옆자리에 함께 하시고 신령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83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오거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열왕기상 12장 오늘 16절 24절의 말씀은 이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동년배의 그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더 심하게 취하고 더 엄한 징계로서 그들을 노동력을 취하겠다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의 반응. 결국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 왕가의 르호보암을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과 우리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으로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각자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 때부터 그 역군, 그 노동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도람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흥분해서 그 노동부 장관 격에 해당되는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급하게 왕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듯이 도망하죠. 잘못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북쪽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제 유다 지파를 배신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이 이제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왕인데 감히 자기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을 때 용사가 18만 명이다. 꽤 그래도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진격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통일왕국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마야의 입을 빌어서 말합니다. 전쟁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제 간의, 동족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비극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유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순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가 물러나고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가 되지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평화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그 틈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솔로몬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의 아들 때에 결국 이렇게 됐고, 뭐 표면적인 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정치적인 어떤 어리석은 판단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분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나라를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또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인데, 결국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으로 결국은 나라를 쪼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의 결과가 어떻게 나라와 전체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잠시 동안 평화가 유지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때로는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현상적으로 나타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봉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올바른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다가 이제 때로는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새기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아주 정말 끈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옆에 붙잡고 계시면 그건 문제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현상이나 상황, 그런 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삶에 항상 동행하는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것만 되어 있다면 조금도 우리 흔들림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공동체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광야 같은 길이라도 그것은 축복의 길이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우리 믿는 자의 복이, 기쁨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속에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5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속히 이제 대면 예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구촌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 그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그 화장터의 모습이라든가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비록 그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우리 Mother's Day도 있고 여러 가정의 달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항상 주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속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츠 안에 그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 코로나로 해서 완전히 셧다운돼 있고 어떤 모임도 모일 수 없고 정말 그 속에서 병원도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싸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고 정말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며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V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복되고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